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한 2~3분으로 줄여달라고 그랬으니까 2~3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자, 마이크를 노인수 씨가 넘기고 우리 신입회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당장님이 시키면 이상하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 여기 제가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지금 달력을 받고 막 흥분한 건 알겠는데 네, 흥분은 잠깐 가라앉히시고 우리 노재천 씨님이 노재천 씨가 준비하신 말 좀 듣겠습니다. 열심히 쓴 거 읽겠습니다. 님이 시켜서 한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보다 회원수가 그만 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273번째가 가입을 했나 그랬어요. 근데 오기 전에 보니까 277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한 4명 정도 더 했는데 사실 저 산행하면서 새로 오신 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막내 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압력을 행사하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오늘 2013년도 산학회 안 보이네. 착한 질문이지. 오늘 2013년도 산학회 성년 모임에 초대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등록한 신입회원들 중 연말에 가장 나중에 가입한 막내 회원인 제가 올해 모든 신입 회원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산학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 어떤 산학회에 가입할까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산학회를 찾아 그중 한 산학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벨리 산학회를 선택한 신입 회원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벨리 산학회만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신입 회원으로서 한 달 반 동안 7번의 산행을 통해 느낀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학회 운영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 산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타이틀 메뉴가 아주 심플한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산행 계획표, B. 산행 신청, C. 차량 배정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여기다! 여기에 가입해야겠다 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산학회 홈페이지를 둘러봤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질서있게 운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이곳 벨리산학회의 운영을 모방한 곳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하고라도 더 신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불, 5불, 3불, 심지어 1불 단위까지 세분해서 차량비나 상가비 혹은 이벤트성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금액도 아주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운영을 잘하는 산학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정확하게 수금이 되고 집행되는 것에 놀라고 또 회원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것에 놀라고 또 모아진 돈이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회원들 위해 쓰여지는 것에 또 놀라고 하여튼 다른 곳에서는 구경해보지 못한 훌륭한 운영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남녀노소 폭넓은 층이 함께 산행을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여성이나 혹은 나이 어린 학생들과 같이 단체 산행하는 것을 이곳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늘 남자들 몇 명이서만 산행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낯설고 또 제대로 산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항상 위험한 요소가 있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슷한 체력에 비슷한 산행 경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산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게다가 많은 인원이 함께 산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7번 산행을 같이 하면서 보니 산악기를 이끌어가는 운영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맨 앞에서 맨 뒤에서 그리고 중간에서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6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는 산악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남녀노소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산악회. 이것은 베리산악회의 큰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두 번 산행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세 번째, 점심시간은 작은 축제다. 매번 산 정상에서 샌드위치 하나 간단하게 먹고 30분도 안 돼서 바로 내려오곤 했던 저로서는 이곳 베리산악회의 점심시간에 피크닉 같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담소하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즐거운 소풍과도 같은 산행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 무료 제공 이란 문구가 정말 재미있고 특이했었습니다. 단체 산행의 즐거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인 듯이 있습니다. 피크닉 같은 하이킹, 이것이 또한 베리산악회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회원이 눈에 비친 베리산악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저는 특별히 벨산컬처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베리산악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베리산악회의 문화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회원 모두가 이 벨산컬처를 잘 이어가서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산악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예상과 판단이 옳았으니 증명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악회의 일원이 되어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이 행복합니다. 신입회원들은 이곳에서 산행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산악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신입회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벨산역 영원하라. 2013년 12월 14일 성문회에서 신입회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이제 들어오셨어? 제 압력이 무섭기는 무서웠던 저렇게 좋은 글을 주시고